명절 때가 되면 돈쓸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올 추석에도 체불임금이 무려 1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업종의 구분 없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체불임금 상황이 악화된 건데요. 지난해와 비교해도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째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40대 A씨.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집값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지속적으로 월급 지급을 요청했지만 결국 노동청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뭐 대출 받아서 냈고 제가 제 돈을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괜히 굽신겨야 되고 돈 주세요.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닌데. 체불임금 신고자들을 지원하는 노동청에는 계속해서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해 규모가 유난히 큽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체불 금액은 145억 2,900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 97억 원과 비교하면 48.9%나 급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4.4%로 가장 많았고 음식 숙박업 13.9%, 서비스업 13.7% 순이었습니다. 올해는 특정 분야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유독 체불임금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추석 전까지 가능한 많은 체불임금 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제도와 무료 법률 지원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급공사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기성금 등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도가발주한 광급공사만큼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시름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